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찬양대교구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예전 찬송가 492장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 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교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시간과 삶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이고요. 우리 한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 이런 거창한 사명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 없이 다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가까이 하기엔 먼 아버지. 어릴 땐 강하고 큰줄 알았는데, 내가 커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지는 아버지. 말이 너무나 안 통하는 아버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아버지. 또는 정반대로 너무나 친근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푸근한 아버지. 같이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어떨 땐 친구 같고 힘이 되는 그런 아버지. 각자 기억되는 또 이렇게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아버지의 기억, 누구에게는 불편한 아버지의 기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좋다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하고 가슴이 저미고 심장이 죄어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혹시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사실 여러분 모든 아버지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근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요. 아이들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거창한 욕심도 꿈도 감히 꾸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완벽은커녕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 기억에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할거 없이 다 연약한 아버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합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죄 많은 인간인데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완벽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타깝게도 치가 떨리도록 고통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더 따라 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자녀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항상 돌봐주신다. 기억하고 그래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한 분밖에 없었죠.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연약한 인간, 같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천사보다도 오히려 능력이 너무나 적고 하찮은 존재이죠. 근데 이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죠. 천사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 심부름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고 죄도 짓지 않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죄짓고 쫓겨난 게 마귀사탄이죠. 타락한 천사 마귀사탄에게는 구원의 기회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죠. 마귀사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못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도 스스로 죄짓고 타락해서 죽음으로 뛰어들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죽음과 멸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고 멸망해도 상관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시지도 않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 연약한 피조물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한 피조물, 죗덩어리, 하나님을 그냥 모르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도 양자로서 떳떳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랑과 이 기회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하신 아버지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생명 주셨죠. 자신의 아들 주셨죠. 자신의 영을 보내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고 타락해갈 때 모른 척하고 될 대로 되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갈 때는 반드시 엄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고난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팔 벌려 우리를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포근하고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요. 그들이 공의롭게 행해 줄 것과 큰 사랑으로 나에게 만족 주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와 똑같은 약점 투성이들입니다. 아버지 스스로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고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자녀들을 돌봐주지도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더 의지하고 집중하고 붙잡을수록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승리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더 뜨겁게 만나고 동행하고 붙잡고 그 아이 품에 찰싹 안겨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루에 코로나, 오미크론, 이름도 요상한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40만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저 같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 위에 딸 둘에 막내가 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갖 위험 가운데 있어도
제가 뭐 어떻게 지켜줄 방법이 없어요. 또 딸을 두고 있다 보니 여자아이들 키우기가 불안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함께 해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실력도 없어요. 누가 해코지하면 가서 때려주고 복수해줄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보려 하지만 나의 한계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완벽합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셔야 완전합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더 의지하고 붙잡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더큰 은혜를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더큰 은혜를 받고 누리되 특별히 그분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제 충만하게 하여서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하여서 특별히 찬양대교구의 우리 찬양대 그리고 경배와 찬양팀의 놀라운 부흥을 위하여서 서로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많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 예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화가 그 나라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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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간절한 마음의 아버지의 신청과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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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농지로 맡겨주시고 많은 영혼을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실 때 기도하는 가족, 자녀, 이웃과 친척들과 매일 만나는 매일 만나는 인류를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모든 연약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종양과 종기 몽울이 지고 헛덩어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폐병도 고쳐주시고 감기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 모든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과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근육파열, 뼈 마디마디에 남아있는 모든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저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뇨 합병증도 고쳐주시고 모든 두통과 치통과 아버지 기관들의 몸의 장기의 연약함들이 특별히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료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수치와 조롱, 모든 눈물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갖다 더럽고 악한 마귀나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닫혀있고 묶여있는 물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문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취업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심령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복으로, 만남의 복, 관계의 복으로, 장막의 복,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드리고 날마다 분쾌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시며 헌신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기쁨과 즐거움, 아버지여 예배함을 찬양할 때 자유함을 얻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며 아버지여 귀한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귀한 우리 찬양대원 식구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든 억눌린 것,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우리 귀한 찬양드리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를 좀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교국 귀한 식구들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